아이의 사교성은 생후 5개월 내에 발달한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집중력 이 5개월 정도면 이게 되나요? 5개월은 거의 깐난쟁이 아닙니까? 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눈을 보고요. 맞출 수가 있어요, 눈을. 예, 네, 그래서 눈을 맞추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아기 눈이 이렇게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엄마의 눈을 의식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아 이게 의미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눈 맞춤을 적극적으로 줬을 때 더 우리하고 눈 맞춤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네. 이제 제가 공부했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실례로 네.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떤 석사 과정에 공부하던 엄마가 있었대요. 그래서 네. 그 엄마가 아기를 젖을 물린 했는데 아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일로 오고 몸과 다리가 이쪽으로 가게 아기를 이렇게 안고요. 반대로? 네네. 반대로 안고 이렇게 젖을 물리고요. 항상 이렇게 책을 봤대요. 네. 그러니까 젖을 물릴 때만 책을 본 게 아니고 또 아기가 순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눈 맞춤을 주지 않고 계속 책을 본 거죠. 근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고 예, 논문 쓰고 그럴 적에는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젖을 물리면서 아기하고 눈 맞춤을 맞춰줄 만한 여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기를 계속 양육하다 보니까 결국 5개월 이후에 아기에게 눈 맞춤을 시도했을 때 이 아기가 눈 맞춤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 아, 그러면 그건 뭐 저희가 느끼기에는 모유 수유보다 눈 맞춤이 더 중요하다? 아니 그리고 진짜 태어나서 5개월까지는 그럼 엄마가 계속 아이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애기가 엄마한테 관심이 있을 때 애기하고 까꿍을 해주셔야 되지. 네. 애기가 엄마를 지금 보고 싶지 않고 주변에 다른 사물을 보고 싶을 때 계속 얼굴을 갖다 대시면요. 네. 이 자극을 의미 없는 자극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 다음엔 엄마의 얼굴이 다가가면 오히려 애기가 눈을 계속 피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자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유를 먹이시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가끔씩 한 번씩 봐주시고 네, 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몇 번씩 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눈 맞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자주자주 하되 아이가 좀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것 같으면 또 잠깐 네, 멈추고 네. 아 이런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